레위기 13장 말씀. 오늘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 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피부병의 정황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요. 여기서 피부병에서 정한 피부병이 있고 부정한 피부병이 있죠. 그런데 부정한 피부병이 이제 나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피부병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규정을 주셨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고 정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정하고 부정하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느 것이 정하고 어느 것이 부정하다. 모든 그 판결을 결정하신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한 것이 그냥 어떤 피부병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은 정하거나 부정하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한가를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부 판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진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결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라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면 얼른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말하죠. 어떠한 피부에 질병이 생겼을 땐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두 번째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그것을 정한지 부정한지 율법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 간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누구에게 다 맡기신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론을 지명하신 건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 그가 대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보여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보여야 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져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 누구 앞에 가게 되어져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지는데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보일 때에 그것이 선악간의 판단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피부병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을 받을 때 그것은 곧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그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심판을 권세를 받았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한지 부정한지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한지 부정한지. 그렇다면 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이거는 몸에 해당되는 병이죠. 몸이 어떻게 되는 병이에요? 나병은 썩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판단을 받는 그 썩는지 아니 썩는지 이것은 영적인 병으로서 무엇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냐 하면 내 심령이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정한지 부정한지가 판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간에 정한지 부정한지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자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위한 심판이죠.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로 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신 분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함을 잊게 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요. 또한 그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은 선악을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이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요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정함과 부정함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행하시면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다라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걸 말하죠. 억압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의 종이 되어진 자를 말하죠. 사단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억압당하고 종노릇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자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인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억압당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더 자세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냐 하면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은 곧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의 정황과 부정함을 판결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 거예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판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심판할 권세를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받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가 누구라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피부병의 정응과 부정함을 판결하는 규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살피시냐?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도 살피신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보시고 아셔서 그것을 시험하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 말씀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고 이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얻을 길을 주시기 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것이 어떤 자가 정해지는 정함을 얻는 자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말씀을 받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그래요. 넣었다 꺼내니까 그 손에 문둥병이 바래졌어요. 또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다시 정함을 얻었어요. 이 사건은 나병에 걸린 손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간 곳 없어지더라. 자, 첫 번째 모세가 자기의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냈을 때는 그가 정한지 부정한 자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그가 가슴에다 손을 넣었다가 꺼내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기의 부정한 것을 알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게 하신 것은 그 부정한 손이 정한 손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정하게 하시는 그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대로 순종할 때에 정함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졌던 그 지팡이를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도 던지게 하시죠. 먼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꼬리부터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화되고 그 지팡이는 바로 홍해를 가르는 데 쓰임받고 반석을 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내가 육체 방법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곧 뱀을 의지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뱀을 잡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은 그 사건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보잘것없이 아주 겸손한 종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꼬리를 잡는 것. 도무지 꼬리를 잡아서는 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사단의 머리, 그 괴계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가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레위기 13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족하고도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의 족속들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진영 바깥에 살아야 돼요. 함께 이스라엘의 소속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몸을 보여야 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살핌을 받을 때 한 일회 동안 7일 동안 지켜보게 하시죠. 7일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7일 동안은 그들을 가둬두고 그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피부병이 그냥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분명히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을 두고 봐서 완전히 그것이 확정될 때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정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정함을 얻는지 우리 인생이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6일이 지나고 7일에 들어가서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대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부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병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를 가르쳐주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먼저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 저주가 임할 것이 그 밑으로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나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에 나타냈던 그 모든 질병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피부병이 나오죠. 자, 이 피부병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8절에서 10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이 어디서부터 발병이 되느냐 곧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나병이 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 놓였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말한 것이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병에 걸려서 미리암이 죽게 되었을 때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론, 이것은 뭐냐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 근데 그 백성들의 죄만 사악에서 들어가냐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될 것을 미리암이 범죄함으로 문둥병에 걸리고 그 아론의 간구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를 고쳐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민수기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환자들을 제사장이 진단할 때에도 이랫동안 7일 동안을 가두고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에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게 되어질 것이 바로 이 7일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병과 일반적인 피부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레위기 13장 4절에서 8절을 여기다가 해놨는데 이 4절에서 8절만이 아니라 13장 전체를 보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로서 판단이 됩니다. 나병은 퍼져서 확산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퍼지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모든 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은 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저주는 그 사망은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7일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일을 더 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7일이 두 번 있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만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되어져서 계속 그 죄가 그 몸을 주장하게 한다면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준비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재판장 앞에 나와서 그것을 점검받을 때에 내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서 계속해서 그 죄가 더 내 몸을 주장하게 하면 그것은 완전히 악한 나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지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내쳐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으로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의 점검을 완전히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한다면 나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를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아니 생살은 나병이 안 걸린 건데 부정하고 온몸이 나병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정하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다 휘어졌는데 어찌 이것을 정하다 하고 그 중에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지만 어떨 때 그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나아가죠. 완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그 죄가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어요? 죄가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신 때는 또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캄캄한 흑암의 시대 때. 그거를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뒤덮여서 죄로 가득한 죄인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구원자 메시아를 찾게 되어져 있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속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건 완전히 덮었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나를 다 덮은 상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이른 이래라는 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으로 다 차서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졌을 때예요. 완전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없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나병 환자가 자기의 나병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옷을 찢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거는 회개할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는 옷을 찢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심령을 찢어야 될 것을 말하죠. 심령이 찢어지는 거를 어디서 말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옷을 벗는 것,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두 손 완전히 드는 거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것.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 두었던 것을 다 풀어 없애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가리고 외치고 부정하고 부정해서 결단코 우리는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어진 것을 통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나면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로마서 3장 24절에 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완전히 하얗게 된 그 죄의 모습, 그것은 완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얻게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얘지니까 정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얘졌는데 거기서 생살이 보여지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온전한 살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그 육체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죄의 길에 설 때에 부정함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었다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의의 길에 서서 계속해서 온전함을 입을 때까지 제사장 앞에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서 그가 이제 정하다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34절 끝부분에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그래서 옷을 빨아요. 자, 옷을 빤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옷을 빨아야 하는 걸 말하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을 말하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죄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요. 그 세례를 받았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 생명이 그를 살린 것 같이 우리도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이것이 옷을 빤 거거든요. 근데 옷을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36절 말씀,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렇게 말하죠. 나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빨아 정하게 되었는데 깨끗한 후에라도,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몸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 그러나 다시 그 발병이 일어나고 퍼진 상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죽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나병 환자가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옷에 나병이 발병했을 때 이것을 태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옷이 깨끗이 물에 빨아지면 정해지는데 다시 발병을 했을 때는 그것은 완전히 태우게 하십니다. 옷이든 그것이 가죽옷이든 뭐든 간에 옷이 퍼지면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되어진 이후에 그것이 온전히 깨끗하게 정하게 씻겼는데 나중에 다시 그것이 발병을 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악성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5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퍼져도 다시 퍼져도 악성 나병이 되어져서 태워지고 또 그 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악성 나병이 되어져서 그것을 태우라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6페이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이유, 그것은 정결하고 거룩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관영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더럽혀진다면 죄가 다시 드러나고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레위기 13장 51절로부터 5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반드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도 속한 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함을 입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빨고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내가 매일 그 더럽혀진 옷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빨아야 되는 것, 이거를 물로 빤다고도 표현하고 있고 피로 빤다고도 표현하고 있는 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험도 티도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게 남아져 있다면 그들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한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다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장막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받는 거. 그리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 정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정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정한 자들이 정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사름바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정한지 부정한지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판단받는 기간이 언제요? 7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7일을 두는 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험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이 지난 후에 온전하다, 정하다라고 한 자들이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서 다시 병이 발병해서 퍼진다면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앞에 불꽃같이 눈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이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신다는 것,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그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죄가 나를 주장하도록 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피부병과 부정한 나병의 차이는 이것이 퍼졌느냐 안 퍼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발병하느냐 안 발병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죄는 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함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면 정한 자가 되어지지만, 그것이 다시 발병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게 해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진다면 불에 살라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자라면 끝까지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우리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반드시 판결받는 그날, 아, 그날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선악간의 판단을 한번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또 판단받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내려가느냐, 그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제 7일 동안을 판단을 받고 또 7일 동안을 더 두었다가 판단을 받는 이래가 두 번 지나가는 일이 허락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백보잔 심판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거룩하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3장에 이 피부병의 규례를 주신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육체의 질병이 걸린 자, 육의 죄를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육체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옷을 찢은가 같이 심령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생명, 그 새 생명으로 또 한 이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물러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험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몸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병으로 이 피부병이 확산되어져서 퍼질 때에는 진영 바깥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이요. 또한 병이 다시 발병해져서 옷이 더럽혀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더럽혀지고 거기에 흠이 있을 때에 그것은 불살라 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은 자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하옵시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음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질 때에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할 때에는 이 세상에 속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여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될 수 없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가 되어지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정결함을 얻는 판결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살핌을 받는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나아가서 우리 심령이 거룩한지, 우리 육체가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다시 주님 앞에 설 그 백보좌 심판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 자신의 모든 행실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하다 판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